다음 네 번째 순서는요. 코니스트의 강태진 대표님께서 웹툰, 웹소설 저작권 불법 복제 사례 및 기술 동향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코니스트의 강태진 대표입니다.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웹툰 불법 복제 현황 및 기술 변화라는 주제로 이렇게 설명을 드릴 예정인데요. 여러분들 웹툰 좋아하시나요? 네, 아마 그 웹툰은 사실은 그 가까운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망가라는 이름으로 만화 산업이 한 6조 5천억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고요. 그게 그 한 전 세계 시장의 한 60에서 70%가 망가가 점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웹툰 웹소설이 급속도로 한국에서 이렇게 그 발전하게 되면서 작년 기준으로 웹툰하고 웹소설을 합쳤을 때 한 재작년 기준으로 1조 8천억 정도, 작년은 아마 한 2조가 조금 넘는 그런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웹툰 산업이 그 예전에는 웹툰 산업이라고 부르지 못할 정도로 작은 규모의 그런 출판 시장 정도의 규모가 되었었는데요. 지금은 웹툰 시장이 약간 그 엔터 산업하고 비슷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인기 작가가 있고 팬덤이 있고 그 팬덤을 기반으로 해서 국내와 이제 국내를 넘어서 해외 쪽으로 이렇게 많이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지가 전체의 한 70% 되고 글이 한 30% 되기 때문에 20-30% 되기 때문에 음악처럼 해외에 갔을 때 그 컬처 디스카운트라고 하죠. 뭐 그런 부분이 상당히 낮아서 해외 쪽에서도 상당히 잘 받아들여지고 있고 한국 웹툰이 해외 여러 국가에서 상당히 주도적인 디지털 컨텐츠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실 불법 복제가 웹툰, 웹소설 쪽에서 상당히 심각한 양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웹툰, 웹소설 불법 복제에 대한 한국어 불법 복제 사이트 현황 그리고 외국어 불법 복제 사이트 현황으로 나눠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한국어 불법 복제 사이트 현황입니다. 지금 보시는 데이터는 여기에 이제 실제 사이트명이 나와 있는데 아마 책자에는 실제 사이트명이 좀 제거되어 있을 겁니다. 지금 합법 플랫폼 대 불법 플랫폼의 그 트래픽은 합법 플랫폼 네이버라든지 카카오 페이지라든지 카카오 웹툰 이런 여러분들 아시는 이런 합법적으로 보는 그 사이트에서 보는 트래픽이 한 330억 뷰 정도 연간 발생을 한다라고 하면 불법 플랫폼에서는 272억 뷰 정도 이렇게 발생을 했습니다. 요 자료를 집계했을 때보다 지금 다시 재집계를 했을 때는 272억 뷰를 훨씬 상회하는 이런 그 데이터가 나왔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상위 3개 사이트 뭐 뉴토끼나 만화토끼, 툰코 하는 이 3개 사이트가 불법 사이트 전체 트래픽의 한 70.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위 불법 사이트 10개가 전체 트래픽의 9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양상은 합법 그 웹툰, 웹소설 플랫폼에서도 비슷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 불법 사이트도 그 부익부 빈익빈 혹은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상당히 심하다라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기술적인 부분인데요. 바로 그 도메인 변경 부분이 웹툰, 웹소설 불법 복제 사이트의 차단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도메인 변경을 불법 사이트들은 아주 잦은 주기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한국어로 된 불법 사이트들의 경우에는 사이트 차단 전에 옮기는 경향이 매우 강하고요. 길게는 2주, 3주에 한번 바꾸는 경우가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상위권 사이트들은 일주일에 한 번에서 세 번 정도까지 이렇게 바꾸고 있습니다. 특히 바꾸는 시기는 목금토일, 그러니까 목금에 가장 많이 바꾸고요. 그렇게 바꾸는 이유는 주말에 많은 트래픽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리고 주말에
방심이나 저작권 보호원 쪽에서 이렇게 그때는 대응하기가 조금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그 허점을 이용해서 도메인을 지속적으로 변경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간에 도메인 변경 횟수가 한국어 사이트들은 40회에서 한 70회까지 이렇게 변경되는 것으로 저희는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ISP라 그 카페24나 이런 호스팅 업체에서 경고를 받거나 구글 DMCA 신고를 받은 경우에 도메인을 지속적으로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메인이 변경되었을 때 기존에 있던 사용자들을 어떤 식으로 이렇게 다시 끌어들이느냐, 그 부분이 이제 불법 사이트들이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불법 사이트는 먼저 불법 사이트를 폐쇄한 다음에 도메인 안내 변경 페이지로 원래 도메인을 만들고 거기에서 이제 클릭을 하면 새로운 사이트로 이동하게 하는 방식을 쓴다든지, 아니면 이게 이제 말씀드린 그런 형태고요. 그 늑대닷컴 그룹이라든지 호두코믹스 그룹,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한 4개 정도의 불법 사이트 그룹이 있습니다. 늑대닷컴 그룹은 늑대닷컴, 여우코믹스, 더블유툰 이런 사이트들이 한 그룹으로 동일 집단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호두코믹스도 마찬가지로 저런 식으로 이제 유사 자매 사이트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 도메인이 이제 차단되는 경우, 차단되기 전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변경을 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리고 도메인 자동 리다이렉션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뭐 뉴토끼 뭐 154면 이제 155로 바뀌었으면 154로 접속했을 때 자동으로 155로 이동시키게 하는 이런 형태. 그리고 불법 복제 게이트웨이 사이트, 뭐 블로그, 개인 블로그나 아니면 그 불법 웹툰을 소개하는 사이트 한 페이지 간단하게 만들어서 클릭하면 해당 사이트로 이동하게 하는 걸 직접 관리한다든지, 그리고 SNS, 트위터나 뭐 텔레그램을 이용해서 지속적으로 새로운 도메인을 안내한다든지 하는 그런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자료는 그 뉴토끼, 가장 큰 사이트 중에 하나인 뉴토끼가 불법 이용자 유입 경로를 확인하기 위해서 밑에 아주 작은 링크를 붙여놨는데 아성이라는 그런 사이트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이트를 클릭을 그 링크를 클릭을 하면 뉴토끼로 들어오는 유입자들이 어디에서 들어오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뭐 구글 애널리틱스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데이터가 보여주는 바는 대부분의 불법 복제 웹툰이나 웹소설을 즐기는 사람들은 구글을 이용을 해서 검색을 해서 들어온다. 지금 작게 이렇게 그 대부분의 경우는 구글닷컴이나 구글.co.kr로 접속을 하게 되고요. 잘게 쪼개져 있는 저 부분에서는 자기 사이트에서 리다이렉션 되는 데이터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한 저희가 봤을 때는 최소 80에서 90% 정도는 구글을 통한 그 최초 유입이 일어난다라고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런 그 뉴토끼라든지 구글 애널리틱스를 이용하는 사이트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불법 사이트들을 추적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구글 애널리틱스를 사용하는 그런 사이트들을 파악을 해서 실질적인 그 정보 획득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으나 개인정보 입력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금 힘들고요. 이런 불법 사이트들을 왜 계속 운영을 하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수익금 창출 방식이 한국어 사이트들은 보시는 것처럼 이런 불법 도박과 게임, 불법 도박 광고가 가장 많습니다. 음란물 광고도 많은데 여기에서 웹툰을 보다가 위에 있는 광고를 클릭을 해서 실제 불법 도박 사이트로 넘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심각한 수준으로 있고요. 한국에 있는 그 고등학생들, 중고등학생들이 이런 불법 사이트들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일을 통해서 불법 도박의 세계로 처음 들어가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웹툰 산업 실태조사 때 나왔던 이런 FGI나 설문조사에서 이런 결과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이런 사이트들은 그 광고 트래픽이 무지막지하기 때문에 이런 광고들을 통해서 연간 창출되는 수익이 억 단위는 아닐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무조건 수십억에서 뭐 많게는 그보다 훨씬 더 이상의 단위가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런 불법 사이트들의 컨텐츠 수집 방법은 타 불법 사이트에서 불법 수집을 하는
불법 사이트가 또 다른 불법 사이트에서 이렇게 데이터를 가져오는 뭐 이런 방법도 있고요. 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뭐 뉴토끼 그룹이나 호두코믹스 그룹, 뭐 늑대닷컴 그룹, 아지툰 그룹 뭐 이렇게 네 가지 정도로 이렇게 그룹핑 될 수 있는데 뭐 북토끼 같은 경우에는 캡처를 이용해서 다른 불법 사이트들이 자기네 거 못 가져가게 하는 불법 사이트 간의 뭐 이런 부분을 이용을 하기도 하고요. 뭐 특정 사이트 같은 경우에 이미지를 HTML 그 자바스크립트 코드로 텍스트로 인코딩을 해서 이미지가 실제 안 나타나게 하는 이런 방법을 쓴다든지 하는 그런 식의 개발도 불법 사이트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불법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구글 검색 엔진에 대해서 모든 페이지를 다 오픈해 주는데 타 불법 사이트에서 이렇게 그 구글 봇이 아닌 경우에는 데이터를 못 가져가게 하는 뭐 이런 형태로 이렇게 운영되는 그런 사이트들도 있고요. 반자동 크롤링 봇을 많이들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과 달리 그 아예 이제 기업화되어서 불법 웹툰하고 웹소설 사이트를 운영하는 업체들이 크롤링 봇을 이용을 해서 뭐 실제 네이버나 카카오의 데이터를 한꺼번에 가져온다든지 다른 불법 사이트의 컨텐츠를 가져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최근 모 플랫폼이 국내에 있는 합법 플랫폼이 그 뷰어를 조금 바꿔서 그 진행을 했는데 뷰어를 바꾸니까 바로 해당 그 불법 사이트의 크롤러가 긁어오지 못해서 그 불법 사이트 이미지들이 업데이트가 안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기술 개발의 포인트라면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보시는 것처럼 기존의 이미지 소스 HTML 태그 대신 뭐 캔버스를 이용을 해서 이미지 위치 그 파일명만 이렇게 직접 가져와서 이렇게 보여주는 이런 형태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리버스 프록시하고 ISP 부분인데요. 클라우드 플레어를 한국어로 된 불법 복제 사이트들이 대부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글과 클라우드 플레어 두 글로벌 업체들과의 협력이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특정 국가의 ISP하고 특정 국가의 ISP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불법 사이트들은 공산 국가들, 특히 러시아나 뭐 베트남 혹은 북유럽 국가들의 ISP를 사용을 해서 법적인 부분에서 조금 벗어나기 위한 그런 노력을 꾸준히 경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뭐 다양한 그 이미지 서버 분리를 통해서 저작권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세 개의 사이트가 다른 그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데 이미지 서버는 동일한 걸 사용을 한다든지 그리고 불법 사이트에서 이렇게 사용하는 라이브러리들을 저희가 상세하게 분석을 해본 적이 있는데 그 JSONDB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에 뭐 다양한 여러 언어로 이렇게 제공이 되고 있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중국어로 된 그 주석을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해당되는 요 사이트 그룹은 실제 저 코딩을 하는 분이 아마 중국계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어 불법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트래픽을 추정하거나 이런 규모를 어느 정도 이렇게 감안을 할 수 있는데 해외 쪽 불법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그 규모를 찾아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유형을 보시면 망가 전문 불법 복제 사이트, 웹툰 전용으로 된 불법 복제 사이트, DB 링크형 사이트나 웹툰 플랫폼 전체를 통째로 똑같이 카피한 사이트, 그리고 특정 인기작만 이렇게 연재하는 사이트, 개인 불법 복제 사이트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유형이 존재를 하는데요. 그 해당 사이트 내 에피소드 페이지를 운영을 해서 뭐 그 하는 방법과 이미지 서버를 분리해서 보는 방식 그리고 일부 작품들은 다른 사이트로 이동을 해서 보고 뭐 대다수의 작품은 원래 사이트에서 보게 한다 뭐 이런 방식 그리고 URL을 숨겨서 이렇게 클릭을 다시 그 URL을 입력을 했을 때 실제 그 URL로 접근 못하게 하는 페이크 URL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뭐 도메인 그 해외 외국어 사이트 같은 경우에 도메인 자체 변경은 잦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애드센스 수익 하락과 ISP 저작권 위반 통보에 대응하기 위해서 최근에는
그 URL 정도를 잦은 주기로 이렇게 변경을 하고 있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작품명에 챕터 1이었다 이러면 작품명 챕터 1 밑에 다시 다른 태그 다른 코드 그 URL 텍스트를 조금 추가해서 다른 URL인 것처럼 만들어서 하는 이런 형태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업체들이 신고를 자주 해서 이런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외국어 불법 사이트도 도메인 변경 주기가 갈수록 짧아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뭐 그 불법과 관련된 부분은 계속 기술적으로 진화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브라우저 콘솔 창 제어나 이런 다양한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조금 넘었는데 마지막 제언 말씀드리면 지금 불법 복제 방지 웹툰 웹소설계에서는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균형감 있는 세 가지 방향의 정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보안 쪽은 IT 보안, 물리 보안, 그 다음에 관리 보안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불법 복제, 웹툰 웹소설 불법 복제도 IT 대응책과 인식 개선 그리고 강력한 실질적인 처벌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하철에서 매일매일 웹툰 불법 복제 사이트를 보는 사람들을 쉽게 만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한국어, 외국어 불법 복제 사이트의 현황과 피해 현황을 상세하게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를 좀 갖추는 게 지금 해외로 뻗어나가고 있는 그 한국 웹툰 웹소설 컨텐츠의 그 미래 성장을 위해서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구글과 클라우드 플레어와 같은 가장 키가 되는 그런 사이트들의 그 불법 복제에 대한 의지와 협업을 이끌어내는 게 가장 중요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불법 복제 방지를 위한 R&D 기술 개발하고 업체 지원 부분을 지금도 한국저작권보호원과 여러 기관에서 다양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조금 웹툰과 웹소설 쪽에 좀 맞추어진 그런 기술 개발이 좀 이루어지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지금 저작권법 개정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좀 조속히 마무리되어서 웹툰, 웹소설 혹은 다른 컨텐츠들의 불법 복제에 대한 법적 대응을 조금 더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되었으면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코니스트의 강태진 대표님 발표 감사합니다. 웹툰 웹소설에서의 불법 복제의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고요. 다섯 가지 대응 방안을 기술적, 그 다음에 사용자 인식 측면, 그 다음에 정책적인 면에서 제언해 주셨습니다.